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최근에 대학교에 드론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특별 교육으로 드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의 수준에서는 드론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반조립 드론들의 모터를 FC에 연결하는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의 드론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드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픽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펠콘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F450 픽소크 드론 세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드론이 조립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긴 하지만 또 수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납땜 때문에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고 또 학생들이 납땜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에 납땜 교육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업 사정상 또 시간이나 안전 문제로 여의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펠콘샵에서 F450 납땜 불필요 버전 세트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F450 납땜 불필요 버전 세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일체의 납땜이 필요 없이 커넥터들을 연결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드론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립이 간단하다고 해서 드론의 교육 난이도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납땜을 해야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픽소크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펠콘샵에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에 들어오셔서 왼쪽 편의 메뉴에서 보시면은 F450 교육 입문 군무 드론이라고 있죠. 이쪽에 들어오셔서 아무 쪽에나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조종기 그림이 있는 쪽부터는 이제 조종기와 포함이 되어 있는 풀세트 제품인 거고 조종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픽소크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콤보 세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종기 포함되어 있는 세트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납땜 불필요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조종기 모드를 선택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주문을 넣어주시면은 납땜 불필요 버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F450 납땜 불필요 버전의 간단한 조립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450의 하판을 준비를 합니다. 이 납땜 불필요 세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판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커넥터들 납땜을 저희 펠콘샵에서 펠콘샵의 전문 엔지니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납땜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구성품에 들어있는 이 찍찍이,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한 찍찍이를 먼저 채워놔야 나중에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이거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찍찍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스를 부분, 이 붙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 뒷면에 한쪽으로 밀어넣어서 오른쪽으로 밀어넣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채워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얹었을 때 배터리를 넣어서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걸리적거리지 않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나중에 이쪽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을 앞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일단 앞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흰색 암대가 들어갈 거예요. 앞쪽 두 개의 흰색 암대, 그리고 뒤쪽 두 개의 빨간색 암대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먼저 암대에 모터를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1번,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 1번에 은색 캡이 달려있는 모터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색 캡이 달려있는 모터 선들을 이쪽으로 밀어넣고요. 이쪽으로 밀어넣고 자, 모터 나사를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모터 나사 보면은 두 개는 나사가 간격이 좀 좁고 두 개는 나사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요 프레임에도 보면은 두 개는 넓고 두 개는 좁고 이렇게 나사 간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사 간격을 맞춰서 나사를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굵은 나사, 요게 모터를 체결하는 나사입니다. 자, 굵은 나사를 먼저 한쪽 구멍에 체결을 하시고 자, 제일 처음에는 약간 좀 어설프게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너무 꽉 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쪽에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체결한 거의 대각선 맞은편에 나사를 체결을 합니다. 이것도 어설프게 조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옆에 나사를 체결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나사를 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설프게 네 개를 다 쪼고 나서, 이렇게 나사 구멍으로 맞추는 거죠. 다 쪼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나사들을 이렇게 힘을 줘서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모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면에 이제 변속기를 장착을 합니다. 변속기 선이 3개가 있고 모터에도 선이 3개가 있는데 이 선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3개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3개를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테스트할 때 모터를 돌려보겠죠. 전기를 넣어서 모터한테 회전 신호를 내보내주면 모터가 돌아갈 건데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선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서로 빼서 다시 뒤집어서 다시 꽂아주시면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를 암대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를 4개를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4개를 모터를 전부 다 모터와 변속기를 체결을 해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메인 프레임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프레임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자, 요 빨간색 선을, 빨간색 선을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다가 꽂아주시고, 그리고 까만색 선을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꽂습니다. 이렇게 꽂죠? 자, 그리고 자, 요 까만 캡이 달려있는 흰색 암, 마찬가지로 빨간 선을 빨간색 캡에, 빨간색 커넥터에, 까만 선을, 예, 마이너스 이쪽에 연결을 합니다. 자, 요쪽에 까만 캡 모터였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은색 캡이 달려있는 모터입니다. 은색 캡의 빨간 다리를, 마찬가지로 극성을 잘 보시고, 빨간 선을 플러스에, 까만 선을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까만 캡이 달려있는 빨간색 암대를 연결을 합니다. 플러스에 빨간 선, 마이너스에 까만 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러면 합판 조립이 다 끝이 난 거죠.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합판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이제 나사를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나사 뭉치 중에 작은 나사, 작은 나사가 프레임을 조립을 하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선이 씹히지 않게 조심해서 나사들을 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판 체결이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신호선들을 한 대 잘 모아주시고, 자, 이 신호선들은 나중에 이제 픽소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픽소크에 들어있는 파워 모듈입니다. 파워 모듈을 이쪽에서 이 측면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전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상판만 얹으면 끝이죠. 자, 상판만 이렇게 나사를, 요 위에 나사들만 전부 다 체결을 하면은 F450 납땜 불피로 버전의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위에 빅소크를 얹어서 전부 다 이 선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나머지 세팅들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11.1V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여기에서도 11.1V 배터리가 나오는 거죠. 요쪽에는 저희 펠콘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교육 연구용 드론을 위한 실시간 영상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전원을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판을 연결해서 이 나사들을 전부 다 채우고 빅소크를 얹어서 이 선들을 꽂으면 모든 조립이 완료가 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빅소크 세팅 가이드 동영상을 보시고 마저 세팅을 하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분 정도 만에 F450 드론을 한 대 조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조립을 하고 이제 이후의 시간은 픽소크를 장착해서 세팅하는 그런 교육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나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어보시면서 사양을 좀 변경할 수 있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펠콘샵에서는 최대한 모든 부분을 커스터마이즈해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